뭐? 저는 원래 처음부터는 이제 속눈썹을 좀 모으는 거예요, 취미였었어요. 아, 속눈썹. 네. 버리잖아.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모았었어요, 상자에. 왜? 쌓이는 걸 보면은 아, 내가 이만큼 일을 했구나 라는 그런 성취감? 속눈썹으로? 네, 한 만 개 정도는 모았었어요. 만 개? 네. 멀리서 보면 그거 돈벌레 같아요. 아, 맞아요. 그쵸? 아니, 내가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귀지를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 아! 그건 아니다. 말 아니야. 알짜는 게. 제 말 아니야. 코딱지도 모은 사람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나도 내 친구가 하도 저 코딱지 팔고 책상에다 이러니까 엄마가 코딱지 통 하나 따로 만들어준 거. 아, 진짜 엄마. 에이, 거짓말. 이제 오는 말이죠. 본격적인 그 능력자들 소개에 앞서서요. 괴수 덕후. 44표. 동률. 예, 동률이어가지고 지금 그게 100만원 쌓이고 지금 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45표를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200만원 탄생하는 그렇죠. 예, 그런 그 광경을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만약에 오늘도 안 나왔다. 네. 그럼 그 상금이 또 2월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300만 원. 네.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아, 저희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된 상황이 있는데. 아, 이분들한테 저희가 조력자가 되는 거죠. 아, 하긴 이분들이 좀 떨더라고. 그렇죠. 어. 덕후들이 나오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김구라 씨거든요. 예. 삿대질하죠. 날카롭게 물어보죠. 사람 마음 쫄게 하죠. 아, 진짜요? 덕후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예, 덕후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예, 덕후맘. 예, 오늘 나오신 분들한테. 예. 근데 말이죠. 이 덕후맘들이 자신이 소개한 덕후가 45표 나왔는데 끝나자마자 야, 반띵해. 이런 거 없는 거죠. 아유. 정말 연예인 더럽게 쫀쫀하게 만드네. 우리들 그렇게 쫀쫀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러면 여기서 약속만 하겠습니다. 왜? 제가 맡은 덕후님이 덕력을 타게 되면 제가 50만 원을 더 드릴게요. 아, 진짜로? 네, 진짜. 아니, 굳이 이렇게 쓸데없는 거 그러니? 굳이 왜 그러니? 그래서 네가 얻는 게 뭔데? 어쨌든 엄마 같은 마음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